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꿈을 배달하는 마술사 꿈달사 팀입니다. 저는 정인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꿈을 배달하는 마술사 꿈달사 팀은요, 마술을 볼 수 없는 환경의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마술을 보여주고 또 문화예술 교육까지 함께 실행하는 그러한 팀입니다. 네, 이번에 시작하게 된 저희 꿈달사 프로젝트는요, 글로벌 재능 나눔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문화 꿈나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과 조금 더 쉽게 다가가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마술이라는 콘텐츠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꿈달사 팀은 작년에 베트남에 가서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곳에 있었던 현지 친구들의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에게 미소를 배달하고자 이렇게 베트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꿈달사 팀원들의 모두의 장점은요, 올라운더 플레이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술이라는 키워드로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 또 다르기 때문에 드림팀처럼 저희 꿈달사 팀은 어느 곳, 세계, 각지, 거리, 어디에서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문화 꿈나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저희 꿈달사 팀이 베트남에서 장기 지속 가능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여건을 만들고 싶은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는 뭔가 좀 더 아이들과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문화예술 친구들이 우리 꿈달사 팀을 알아가면서 서로 간의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배달하는 마술사 팀입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에 찾아가도록 할 테니까 베트남 꼬맹이들아 잠시 후에 만나자. 안녕.